네. 일단 오늘 한번 상장 폐지 요건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3월달, 4월달에는 경각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상장 폐지가 되면 정말 이제 돈이 0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주식을 하면서 돈이 0이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옵션, 선물 옵션이 아닌 이상. 근데 0이 되는 방법이 한게 있어요.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직장에 다녔을 때 거기 이제 팀장님이 예전이에요. 한국 기술 산업 그거를 4,500만 원치 오래됐죠. 그때 2009년, 2008년도 그때였는데 4,500만 원치 사가지고 거기 이제 유전 투자를 한다 뭐 해가지고 샀다가 미국으로 갔던 박사가 한국에 안 돌아오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조작질이었죠. 그런 조작질로 인해서 결국엔 상장 폐지가 당해가지고 일만 엄청 열심히 하는 집에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몇번 봤었는데 그만큼 이 상장 폐지 요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따로 업로드를 상장 폐지에 대해서만 올려놓은 업로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상장 폐지 요건 한번 같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근데 이 다섯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는 감사 보고서상.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3월 달, 4월 달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이거는 횡령 또는 배임은 평소 때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횡령 또는 배임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여기 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횡령 배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관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감사 보고서 부적정 의견. 어제 그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이 비적정이 나왔어요. 비적정설이 있었죠. 비적정설. 뭐였습니까? 적정이 아니다. 아닐 B자잖아요. 적정이 아닌 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이 나오거나. 또는 최근 사업 연도 말에 완전 자본잠식, 요 뒤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일부 잠식 중50% 이상의 일부 잠식이 2년 연속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다. 자, 그리고 2년간의 매출액 일정 요건에 미달한다. 코스피는 50억, 코스닥은 30억. 요런 기업은 잘 없어요. 그래서 요 위에 요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 한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분기 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장 폐지입니까? 아니죠. 감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상에서 드러나는 거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3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3월 31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가 주주총회 참석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종료, 그러니까 제출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총 일주일 전까지도 제출 안한 기업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중요합니다. 일주일 전까지는 꼭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 8일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고 분기 보고서상의 의견 거절은 상관없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감사 보고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감사 보고서 의견을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재무 상태를 가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가계부. 우리가 가계부를 적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 감사 보고서는 누구에 의해서 적히는 감사 보고서냐? 회계사들에 의해서 적히는 감사 보고서입니다. 한마디로 가계부를 내가 적는 게 아니고 타인이 내 거를 공정하게 적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리고 법인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에서 기장을 대리해주죠. 기장 대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매월 이렇게 맡길 때 걔네들이 이제 탁 적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죠. 그런 것처럼 가계부를 내가 적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증빙 자료를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적정이란 뭐냐? 모든 항목이 적절하게 작성이 됐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일치한다. 오케이, 통과. 자, 한정은. 자, 일부 틀렸는데, 아, 요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10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9.9라고 적었다. 또는 뭐 9라고 적었다. 어차피 이익 난 거 맞으니까 넘어가자. 이게 한정이 한정. 부적정부터 이제 골 때립니다. 이 밑으로는 좀 힘든 거예요. 자, 부적정은 적정하지 않다는, 아니,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하지 않은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리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왜곡 표시됐다. 왜곡이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거예요. 그 의견 거절은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다. 이거는 개판이다. 이거는 뭔가 왜곡됐다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증빙을 제출했는데 그 제출과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던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견 거절은 뭐냐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출 자료도 엉망이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엉망이고 뭐 맞출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의견 거절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한정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부적정부터는 머리 아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완전 자본잠식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할 때 내는 돈, 모은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치킨집을 차려요. 그냥 1,000만 원 시작했다. 그럼 이게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주식이 보면 얘네들이 지금 자본금이 얼마예요? 1811이죠. 1811. 거기에 자본 총계는 얼마입니까? 자본 총계가 1016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본 총계는 또 뭐냐? 자본 총계는 자본금 더하기, 뭐가 붙냐. 이 회사를 운영해서, 이 자본금을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벌었던 돈, 여윳돈, 그게 이제 잉여금 개념인데, 요걸 합쳐서 자본 총계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얼마예요? 자본 총계가 1016인데, 자본금은 181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본금보다 자본총계가 낮잖아요. 그러면 지금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800억은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1254, 1811, 여기서 600억은 못 돌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부 잠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자본총계가 0이다. 그럼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 이럴 때는 우리가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자본잠식. 근데 여기서 일부 자본금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일부 잠식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자본금이 821억이었죠. 자본총계가 5,011입니다. 뭐 상관없죠. 건전한 기업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자본 총계가 440이고 자본금이 662가 됐어요. 까먹고 있는 위치죠. 이런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시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8975인데. 근데 지금 자본 총계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놨다. 그럼 뭐, 또뭐 있을까요? 뭐, SFA,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 SFA 같은 기업들도 보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18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본 총계는 얼마예요? 9849억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이런 회사가 망하겠어요? 안 망합니다. 간단해요. 아시겠죠? 요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어제 라이트론. 뭐죠?
자,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37. 근데 거기 자본총기는 얼마예요? 410. 이런 걸한 번만에 지금 헷가닥 할수 있는 거예요. 왜? 밑에 보세요, 실적을. 빨강색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헷가닥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 시즌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죠, 지금. 갑작스럽게. 올해 분기가 실적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건 앞에서 회계 처리가 잘못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자본총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뒤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다 여러분들 몰라야 됩니다. 어려워요. 자본금 더하기, 자본잉여금.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 합쳐서 우리가 자본총계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총계가 항상 높아야 돼요. 자본총계가. 그래야지 좋은 기업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이익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죠. 이익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높은 거예요. 자본금, 크게 큰 그림 안에서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자본금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높아지는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쉬운 상장 폐지 구분법. 뭐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자본금이 무조건 낮아야 된다. 자본총계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상장 폐지 피할 때, 자, 첫 번째, 부정적 의견 또는 2년간의 매출액 미달되는 거 조심. 그리고 자본 잠식률 50% 이상 되는 거 조심. 완전 자본 조심해야 되고요. 자, 횡령 또는 배임. 여기에서 키포인트. 대주주 비중이 10% 미만은 조심해야 됩니다. 바꿔가지고, 우리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의 우호 지분과 나의 지분을 합쳐가지고 51% 이상 만들겠죠. 남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의결권을 내가 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내 회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내가 피땀 흘려 만든 회사에 대한 지분을 10% 미만 가지고 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고 어떻게 뭐 나중에 팔아먹기에도 조금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주의 입장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10% 이상 되는 기업이 상장 폐지가 당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밑에 감사 보고서 의견 요거 아까 얘기했죠? 분기 보고서상 의견 거절은 상관없다. 의견 거절은. 자본 총계가 높다. 건전한 기업입니다. 자, 자본금과 자본 총계가 똑같다. 그런 잠식 단계에 진입했다. 자, 자본금이 자본총계보다 높다. 그럼 일부 잠식이고요. 자본총계 0보다 낮으면 완전 자본잠식, 상장 폐지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상장 폐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내용이라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가장 기초, 오보 기초. 가장 기초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